저는 밤에 잠들기 전 6살 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여행 잘하고 와. 그렇게 가벼운 설레임을 느끼며 아이와 저는 눈을 감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지만 누구나 하룻밤에 5번에서 7번 정도는 꿈을 꿉니다. 다만 꿈을 꾸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배고픔, 목마름, 숨, 쉼, 성욕, 우정. 이런 인간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점점 돈에 장악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남아있죠. 바로 잠입니다. 자본주의가 침범하지 못한 유일한 장애물. 잠은 어쩌면 인간다움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같습니다. 자,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박형숙입니다. 최규하입니다. 아, 최규하 씨. 반갑습니다. 최규하 씨. 반갑습니다. 셋이 오랜만에 같이 아하, 또 한 자리에. 아하. 네.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최규하 씨는. 네, 제가 덩치가 커서 네, 난 자리가 큽니다.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네. 아쉬웠어, 이런 게 바로. 그리고 저기 박형숙 씨. 네. 설레임이 아니고 설렘이에요. 설렘. 아, 그래요? 네. 지금 앞에 편집 기자가 둘이나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희 못 참습니다. 나 기자인데 왜 이런 네. 것도 모르지? 사람들이 왜 설레임으로 많이 하냐면 그 아이스크림 중에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그러니까. 있어.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탓을 할 수도 없지. 거기는 뭐 약간 좀 말을 좀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설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바람이 아니고 바람인 거하고 좀 비슷한 원리.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두 분 존경합니다. 그거랑 원리가 좀 다른 걸로. 다른데요? 다른가요? 그냥 저는 뭔가 하나 좀 더 안다는 티를 내려다가. 근데 아까 그 여는 말 들어보니까 네. 아, 진짜 자기 전에 여행을 자기가 이 얘기를 해요? 네. 어, 그 기발한데 그거. 매일이요? 네. 아, 형숙 씨가 생각한 거예요? 네. 오. 저 좀 괜찮은 엄마예요. 오, 진짜 아니. 그 참 기발한 말이네. 여행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잠자는 시간이 왜 꿈꾸고 자기 내면으로 전혀, 들어가는 그렇지, 시간이잖아요. 다른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되게 싫어한다고요. 잠드는 것을. 이게 죽어 있는 시간, 어둠의 시간, 무서운 시간 이런데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꿈과 관련한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잠드는 시간이 굉장히 설레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이제 너 꿈꾼 거 있어? 어, 꿈 어땠어? 어, 그랬어? 막 얘기하다 보니 잠들기 전에 아, 오늘도 어떤 꿈이 나올지 궁금하다. 여행 잘 다녀와. 이러면 애가 굉장히 저항감 없이 잠에 들더라고요. 오. 여행 잘 다녀오세요? 매일? 저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메모도 좀 해요. 꿈일기 그래요? 같은 것도 좀 써요. 네. 저도 꿈일기 좀 작성해 본다고 했는데 딱 일주일에 보고는 그다음부터는 귀찮아서 못하겠다.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같이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 같이 얘기하면서. 네. 왜냐하면 내가 만약 뭐 어떤 꿈을 꿨다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이 듣고 야 나는 그 꿈이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를 통해서 내 꿈이 다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리드를 해주는 건데 혼자 하면 재미없죠. 같이 해야. 그러면서 계속 이게 꿈이요. 진도가 나가요. 저가 이제 가령 옷과 관련한 꿈을 꾸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어디 이렇게 피팅룸에 들어갔는데 옷이 작아요. 네. 어, 왜 이렇게 작지? 그래서 못 입고 또 어떨 때는 좀 지나니까 옷이 너무 커. 벙벙해. 네. 그래서 계량복 같은. 그러다가 마침내 며칠 전에는 생활한복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생활한복. 어, 편집 기자 존경합니다. 얼마 전엔 드디어 딱 맞는 네. 옷을 입었어요. 아, 그건 뭘 뜻할까? 이제 내 길을 찾았다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한 얘기들을 서로 이제 가이드 해주면서 뭐 이른바 꿈 투사 작업 뭐 이런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담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친구들끼리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꿈 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 사후세계를 믿게 됐거든요. 너무 갑자기 너무 진지한 얘기긴 한데 아니 잠깐만 들어봐. 꿈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꿈 꾸고 나서였는데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수당하는 꿈을 꿨어. 근데 참수당하고 나서도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보통 그런 거는 네. 재생, 탄생의 의미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죽는 거.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근데 거.
그게 좀 오래전에 꿨는데 그냥 그때 너무 많이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제가 뭐 다시 태어난 건 없어요. 근데 요즘 IS 기사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전이었어. IS 전이었어. 그 전이었는데 난 그게 너무 생생한 거야. 그때의 그 꿈이. 근데 그거 보고 나 아, 사후세계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 우리나라의 죽음학 전문가인 그 교수님 책을 읽고 더 확신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꿈을 본다면 네. 저는 개꿈이에요? 아니요. 그 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나라고 하더라고요. 나. 그러니까 뭐 꿈에 가령 뭐 박근혜가 등장을 하면 그 박근혜가 나요? 박근혜의 어떠한 점이 나와 닮아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박근혜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꿈의 모든 요소들, 동물이든 사물이든 뭐 사람이든 네. 다 나의 어떠한 일부가 그렇게 상징화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네. 같은데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왔습니까? 네, 지금 뭐 꿈 얘기하다가 지금 사후세계 얘기하다가 이걸 뭐 어떻게 이어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맥락 없이 해도 돼요. 우리 그렇게 맥락이 있지 않아도 돼요. 네, 맥락 없이 가져온 글입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조금 전에 이준호 기자님이 꿈 얘기를 하셨을 때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공황장애 실제로 겪어보니 연예인병 아닙니다. 아, 요게 말로만 글의, 듣던 그 공황장애. 네, 글의 네. 제목이고요. 공황장애를 실제로 겪어보신 분의 그 뭐 체험 이야기 같아요. 네. 네, 1월 28일에 방성진 시민 기자님이 써주신 사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아찔했던 지난 여름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어떤 네. 이야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 피곤해. 하루만 종일 자면 원이었겠다. 이런 푸념 한 번쯤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다.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이런 푸념은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이런저런 고민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다. 둘째를 낳고 맞벌이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한다. 집 문제, 아이의 교육 문제, 건강 문제, 부모님의 거취와 건강 등 모든 것들이 고민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몸에 대한 걱정은 등한시에 왔다. 뉴스에서 연예인들이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쓰러졌다는 소리,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소리를 흔히 듣는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우스갯소리로 연예인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 역시 공황장애가 뭔지, 왜 그런 병에 걸리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연예인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닐 터. 일반인들 역시 무수히 많은 고초를 겪으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쉬었다 가면 될 것을.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처럼 쉽게 되겠는가. 첫째 아이가 올해로 5살이다. 매일 야근해 주말에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지만 평일에 퇴근하면 최대한 놀아주려고 했다. 자주는 못 가지만 주말이면 공원이나 동물원에 가서 최대한 놀아주려고 노력했다. 지난 여름에 캠핑도 갔고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에 힘든 줄 모르고 다녔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다.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의 몸에서 열이 나며 이상 증세가 있는 것 같다는 원장의 말이었다. 원생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며 집에 데려가주면 좋겠다는 거였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어머니조차 집에 계시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출발했다. 저녁 시간이 다 돼 허기진배를 달래려고 편의점에서 빵을 사서 차 안에서 먹으며 갔다. 그런데 갑자기 식은땀이 났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땀이 가시질 않았다. 급기야 시야가 좁아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정말이지 미칠 지경이었다. 정신이 혼미하고
시야는 극도로 좁아졌으며 식은땀은 계속 흘렀다. 있는 힘껏 운전대를 꽉 부여잡고 있으니 잠시 뒤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불과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단순히 체한 것만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도착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뒤 수족구라는 아이의 병명을 알았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내 예상대로 체한 것만이 아니었다. 토요일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대로 쓰러져서 1분 정도 의식을 잃었다. 그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졌다. 만삭의 아내는 무척이나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일요일인 다음날 오후 어머니는 닭백숙을 사주시겠다며 가자고 하셨고 어머니, 아내와 함께 집 앞 식당에 갔다.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다가 또 의식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고 한다. 의식을 되찾은 나는 땀에 범벅이 돼 있었다.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내와 택시를 타고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내 머리는 수많은 생각에 휩싸였다. 한 달 뒤면 태어날 둘째,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는데 혹 큰 병은 아닐까? 걱정의 연속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몇 가지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피검사, 소변검사, 뇌 CT, 심장 초음파, 가슴 CT 등을 했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소견을 듣게 됐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며 쓰러진 이유는 저혈압성 실신, 미주신경 실신인 것 같다는 소견이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며칠 입원해서 다른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3일 정도 입원해서 심장 초음파 정밀 검사를 받고 24시간 심장 체크기기를 달았다. 걱정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퇴원해야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입원에 있을 때는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퇴원해서 집으로 왔다. 그런데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심장이 심하게 뛰었다. 이러다가는 곧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누워있는데도 쉽게 진정되질 않았다. 10분 정도 그렇게 있으니 심장이 뛰는 건 잦아들었다. 내 몸이 정상이 아니란 걸 직감하게 됐다. 다음 날 간신히 출근을 했다. 마침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휴가 때는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헛구역질이 났고 식욕이 전혀 없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팔다리에 힘이 전혀 없었다.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퇴원한 것이 내심 후회됐다. 만삭의 아내는 첫째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고 아내와 아이의 목소리가 저 멀리 울리기만 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내 신세가 정말 싫었다.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믿은 나였기에 그 실망감은 더욱 컸다. 그 즈음 동생의 전화를 받았다. 형, 혹시 모르니까 신경과를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신경과?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동생은 다음 날 예약을 잡아줬다. 있는 힘을 다해 외출 준비를 하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불과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 거리를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간신히 도착을 해서 숨을 헐떡거리며 의사를 마주했다. 그리고 의사가 내린 진단은 공황장애, 불안장애였다. 공황장애, 영어로는 패닉 디스오더. 심장이 뛰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없다. 심장 스스로 뛰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 역시 내가 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작용들은 우리 몸의 신경들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뇌와 연결되고 뇌가 다시 장기에 명령을 내려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잘못 전달되면
내가 뛰지 않았는데도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하루 종일 굶어도 식욕이 없다. 흥분을 하면 진정되질 않는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작용이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다양한 고통을 호소한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두통이 심한 사람, 어지럼을 느끼는 사람. 어디 한 곳이 꾸준히 아픈 게 아니다. 고통이 온몸을 돌아다닌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내 동생 역시 이 병을 앓고 있다. 동생은 장기 출장으로 사막에 가 있었다. 40도가 넘는 곳과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을 오가며 일했고 늘 바빠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며 살다 이 병에 걸렸다. 연예인병이라는 말은 농담으로라도 건넬 말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말을 못할 뿐이다. 엉켜있는 내 몸의 신경을 약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까지 걸린다. 내 몸은 신호를 줬을 거다. 좀 쉬었다 가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한 나는 지난해 무너지고 말았다. 가족에게 걱정을 줬고 나 자신에게 실망을 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 다행히 지금은 약의 힘을 빌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주의하고 있다. 가족이 있어서 힘이 됐다. 새 생명이 나에게 힘을 줬다. 연로하신 어머니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모두가 힘을 줬고 안심을 시켜줬다. 그래서 가족인가 보다. 부디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연예인들 이런 저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쵸? 이것 때문에 약 먹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다고. 네. 무슨 정형돈인가? 그래요? 이경규 오. 씨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김구라도. 네, 최근에 김구라 씨. 되게 많대. 김장호는 뭐 고질병이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감기하면 증상이 뭔지가 딱 뚜렷이 떠오르는데 공황장애는 참 여기 나온 것처럼 고통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되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네. 한마디로 이 조절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뇌에서 우리 몸으로 가는 이 연락이 이게 제멋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래서 난 뛰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그렇지. 알아서 그냥 뛰고. 네네네. 아이고. 무섭다. 정말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이 공황장애를 겪은 우리 방성진 기자님 전화 통화 연결해서 실제로 좀 어땠는지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성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현숙 기자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 명 더 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은 건강이 좀 어떠세요? 요즘은 괜찮습니다. 요즘은요? 그 지난 여름 이후로는 다시 그런 증상을 겪지는 않으셨고요? 한 번 정도 살짝 겪었는데요. 네. 그렇게 길게 겪지는 않고 약하게 약간 왔다 가는 식으로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럼 이게 좀 푹 쉬니까 나으신 건가요? 쉬어서 낫다고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약에 의존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혹시 그럼 지금도 약을 계속 드시고요? 예, 약 1년 정도는 그렇죠. 이제 먹으면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처음에 이 증상을 겪었을 때, 물론 이제 글에도 뭐 자세히 나와 있지만, 한번 말로 한번 직접 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정말 놀라셨겠어요. 갑자기 그 아이 데리러 가는 도중에 식은땀이 나고 막 그랬을 때. 게다가 운전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허기져가지고 저희가 저녁을 아무래도 못 먹을 것 같아서. 네. 가다가 중간에 이제 빵을 좀 사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차 안에서. 네. 이제 차 안에서 먹다가 한여름이어서 이제 에어컨을 켜고 이제 가는데.
이 더워서 나는 땀하고의 식은 땀하고 차이가 다르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식은 땀이 아무래도 계속 나는 것 같길래 이제 계속 좀 한 4, 5분 정도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갑자기 시야가 네. 이제 확 줄어들면서 좁아진다고 해야 되죠. 네. 좁아지면서 이제 옆에가 이제 꼼꼼해지면서 아. 그러면서 그 핸들을 이제 뭐 옆 갓길에 좀 세울 수 있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끝까지 그냥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이제 그 상황은 그쯤에 처음에 이제 모면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또 그게 다시 와가지고 이제 쓰러진 거죠. 오. 처음 상황은 그렇게 이제 좀 시작 듣고 네. 야,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운전 중에 그렇게 시야가 좁아진다는 게. 예, 그래서 되게 좀 당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 공황장애나 이런 어떤 신경과 계통의 질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어요. 아, 그럼요. 예, 전혀 그런 게 생각이 안 들었고 최에서 그렇죠. 이제 그랬나 보다 했는데 네.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약간 의식을 잃었을 때는 네. 그냥 좀 피곤이 겹쳐서 실신을 네. 했나라고까지가 계속 생각이 안 들었죠. 전혀 이제 신경과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고, 네. 이제 피곤이 모여서 과로로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신경 과민으로 해서, 네. 그랬던 걸로만 이제 질의 진작을 했었어요. 네, 혹시 어떤 분야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뭐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맘 놓고 쉬지 못하셨다고 했는데요. 주로 저는 이제 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 아니요, 저기 핸드폰 설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에 다 그렇지만 이제 납기라든지 어떤 그런 일정 같은 게 좀 빡빡하다 보니까 네. 주말에도 뭐 좀 맘 놓고 쉴 수 있는 형편이 못 그렇구나. 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잖아요 핸드폰이.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네. 많이 시간이 점점 더 좁아지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내가 공황장애를 겪었다 네. 이거를 이렇게 글로 써서 남한테 알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 사실 제가 아시겠지만 오마이뉴스에 계속 글을 좀 남겼었는데 네. 그 아마 여름쯤에서 아마 제가 글을 못 남겼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글을 쓰니까 네. 어떤 거에 좀 이렇게 집착을 하고 좀 이렇게 신경을 쓰기가 그 이후로는 네. 좀 뭐랄까 좀 일부러 좀 멀리 했었던 것 때문에 네. 걱정이 네. 되실만 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고 운동도 좀 하고 있어서 네. 이거를 갖다가 요즘에 특히나 뭐 연예인들이 특히 또 많이 이런 일을 겪고 하는데 네. 실제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잘. 네. 그리고 저 회사뿐만 아니라 뭐 아마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옮겨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근데 병원에서 정확히 예. 이런 공황장애의 원인? 이 배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게 이제 처음에 공황장애가 딱 온 것보다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체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 피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 갑자기 이제 공포에 질리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 네. 그 어떤 신경적인 자율신경적인 이제 문제로 인해서 그게 이제 불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인기피증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이제 그런 과정인데 어떤 딱히 이제 신경계 문제라고 원인이라고 딱 하지 그 뭐라고 이게 어디가 아파서 갔으면은 차라리 뭐 치료하면 낫는 병인데 다른 네. 것들은 이거는 이제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아플 수도 있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두통이 안 오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혀가 굳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혀가 목이, 굳어지기도 해요? 예, 어떤 사람은 목이 뒷목이 뻐근해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증상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네요. 예,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제가 한정과장이 병원이었는데, 네. 한정과장을 제가 지금 신체가 한 182에 한 80kg 정도 나가는데, 오, 네. 되게 건장하시네요. 건강하다고 누구보다 라고 네. 했는데, 그거를 겪고 병원까지 한정과장을 못 가가지고, 진짜 도저히 갈 힘이 안 나더라고요.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갔죠.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도저히 막 그 여름이었기도 했지만 땀도 많이 나고 이제 막 그 쓰러질 것 같은 그래서 느낌이 계속 나가지고 네. 힘들어. 그러게 이게 그래서 광장 공포 같은 걸로도 오는 이유가 그렇죠. 주변에 예.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예. 것 때문에 이 고황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뭐죠? 예. 공중 장소 이런 데 잘 못 가신다 그러더라고. 그 뒤로 이제 외식 같은 거를 초반에는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외식을 나가도 밥도 못 먹겠고 그냥 좀 몇 숟갈 주다 말고 불안해서요?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과 동시에 이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를 안 먹어도 이제 배가 안 고프고 그렇다고 해서 내시경까지 받아가는데 내시경은 이상이 없고 그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그 처음에 3일 동안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다 받으셨잖아요. 다 받았습니다. 심장에 관련된 검사는 다 받았어요. 그때는 뭐 이런저런 병명조차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그냥 네. 뭐 자기 휴가로 그냥 이렇게 써서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연차 써가지고 받고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바로 이제 여름 휴가가 있어서 다행히 여름 휴가 동안에 이제 신경과 쪽을 가보게 됐는데 동생이 마침 사실 이건 가족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또 그래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가족력이요? 가족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자지간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모녀지간 뭐 그런 사람들도 종종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도 썼지만 제 동생이 좀 이렇게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했는데 네네. 제 동생 역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상당히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에게는 다 알린 상태죠? 그렇죠. 알린 상태고 네. 뭐 회사에는 신경과 약 정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네. 평소에 보면은 그냥 지금은 전혀 건강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리고 제가 운동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도 그냥 조금씩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시고 체격 건장하시고 했으니까 이런 나가 믿기지가 않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올 여름만 해도 예. 6월달에 하프 마라톤까지 뛰었는데. 아, 그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게 저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기력함을 느끼셨겠어요. 무기력하고 진짜 막 좀 억장이 무너졌거든요. 애들도 있고 있는데. 네네. 네네. 40대 초반인데 저도 지금 네. 그런 것도 겪었습니다. 아이고 참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습니다. 이런 게 주로 보니까 네. 오히려 그 직장 가지고 있는 그 아니면 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극복하기가 또 쉬운데 네. 오히려 이제 가장이 아닌 혼자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잘 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거든요. 왜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쓰러지면 가족을 챙겨야 되는데 그 쓰러지면 안 되고 네. 건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네. 그나마 이 공황장애나 광장 공포나 불안장애 이런 거를 쉽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빨리 극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계기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더 우울증까지도 이렇게 나중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군요. 그 글에는 만삭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이는 혹시 낳았나요? 예, 잘 낳았어요. 아, 언제 나왔습니까? 9월 4일, 작년 작년 9월 4일에요? 예. 일단 거의 만삭이었죠. 100일은 지났겠어요? 얼마 전에 되겠지요. 건강한 아들. 아이고, 네. 그러세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뒤늦게 남아. 감사합니다. 네. 그 아프시고 나서 예. 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예. 그 뭐 생활 속에서 제일 달라졌, 뭐 습관이랄까요? 뭐 이런 달라진 게 제일 뭔가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은 완전히 끊었고요. 술은 종종 했는데 그것도 거의 이제 식 같은 자리에서 술을 안 먹고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을 아무래도 좀 더 챙기게 되고 음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먹지 않고 이제 좀 체하지 않으려고.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에게요. 그 저 기자님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건강의 소중함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건강의 소중함 아무래도 미리 항상 그 모르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뭔가 하나는 자기한테 신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은 나중에는 큰 경우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네. 아무래도 그걸 제일 인지하시고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 네.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쉬어라. 예. 네. 좀 바쁘더라도 네네.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방 기자님. 예.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 이걸 좀 감지하나요? 감지하고 정말 전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 딱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왼쪽에 앉아 있는 우리 김윤상 우리 기자님. 네. 몸이 주는 신호를 지금 계속 무시하고 있어. 1년째 무시하고 있어요. 계속 무시한다를 줄여서 개무시. 네? 정말 지금 몇 번은 정말 선배 쉬셔야 됩니다. 말은 했지만 그 뒤에는 맞아요. 계속 잔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말도 못 하고 있는데. 네.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를 책임지고 있는 근데 김윤상 기자. 이 지금 말씀드리면서 자기가 인식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네. 주변에서 참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막 사실은 내가 아픈 거는 참 되게 아픈데 남이 네. 아픈 거 되게 무시한 사람 많거든요. 좀 속상한 경우가 많아요. 뭐. 네. 이렇게 뭐 술자리에서나 뭐 이렇게 네. 해서 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요즘 술 좀 안 마시고 있습니다. 괜찮아, 야, 네 나이 때 이 자식아. 그래서 뭐 너 한약 먹지? 한약 먹어도 다 돼.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분들 뭐 그냥 맞아요. 좀 약간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 맞아요. 나도 그거 아파봤는데 야 나이 먹으니까 다 괜찮더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 모두 다 같이 건강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상대가 아픈 것도 네. 사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아프잖아요. 맞아요. 심한 아, 감기 몸살로. 맞아요. 근데 아프다고 했거든요 팀에서도. 네. 네. 너 뭐 이렇게 좀 진한 위로가 없는 거야. 진한 위로는 뭐 어떤 거야? 뭐 하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뭘. 뭐 정말 진심으로 뭐 아프시겠어요. 뭐 이렇게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줘도 사실 보이는 라디오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되게 진했어요, 이런 표정으로 지금.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한마디가 사실은 녹여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다 바쁘고 다 아프고 건너뛰고 살고 이러다 보니 네. 뭐 너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맞아. 자기도 제일 듣기 싫어. 자기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한테도 가는 게 별로 없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 너만 아프냐? 난 더 아파.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막 그 말 맞고 그거를 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마음이 편안하면 여유가 있어. 그래서 네. 너 좀 쉬어라든가 이렇게 할 여력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 그러면 사람이 그게 뭐야? 곳간에서 임신난다. 임신난다고요? 곳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인심이 난다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여유가 나오는데 여유가 없으면 그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체가 이 일하는 환경이 인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죠. 물론 이제 개개인이 상대에 대한 배려를 높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요. 하여튼 그 다시 한번 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그렇죠. 네. 이거 구호라도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외쳐보세요. 해봐요.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신호?
교통신호? 아, 네. 아 교통신호. 아, 교통신호도 무시하면 안 되죠. 몸신호를 네. 무시하지 말자. 네. 건강의 건강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 잠깐 이번만 이번만 하면서 넘어가는 게 계속 쌓이잖아요. 자, 이 기사에 저 댓글이 좀 달렸네요. 네. 아, 응원의 댓글도 있고요. 공감의 댓글도 있습니다. 네. 참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힘내세요. 보험 가입할 수 있게 입법 예고한다고 어쩌고 난리드만 이젠 또 조용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암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도움 부탁합니다. 이거 저희 들으라고 하신 말 같아요. 이 이제 그 공황장애와 보험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짚어주시라는. 네. 아,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유야무야 됐다 이거죠. 네. 뭐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될 문제 같은데 어쨌거나 그러게요. 이분도 이제 그 공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응원의 댓글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가족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마세요. 조금 느긋하게 쉬어 가세요. 같이 가세요. 네, 이렇게 남겨 주셨네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런 것이 있을수록 전 아까 계속 그 질문했잖아요. 가족한테 알렸나요? 뭐 직장 동료에게도 알렸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알려서 네.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막상 저도 예전을 기억해 보면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냥 감추고 가고 싶고 그냥 혼자서 어떻게든지 네. 해결해 보려고 하고 특히 이게 좀 진짜 장난 아닌 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약간 불안감이 들면 더더욱 말 못하지. 맞아요. 차라리 진짜 사소한 거 막 나 여기 좀 뵀어 막 이런 거 오늘 피 났어 이런 그런 얘기하는데, 거는 얘기하는데 네. 보통 저 가끔 이렇게 막 어디 아프다고 막 목이 안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제가 걱정하는 거면 10배 20배를 막 걱정하니까 그렇죠. 말 못하겠더라고요. 네. 자 신호 무시하지 마시고 알릴 것 알리시면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지난해 방송 청취 소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64회 어린이집 이야기였죠. 전소연 시민 기자님이 써주셨던 사는 이야기 소감이 올라왔습니다. 박민호 시민 기자님, 아 시민 기자님 아니고 저희 애청자 중에 애청자, 네, 애청자 오브 애청자 박민호님입니다. 저희 막내 이모님도 안산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계신데. 요즘 이래저래 심란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99%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착한 인성과 책임감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유독 1%가 뉴스에 부각되니까 화제가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폭행이나 괴롭힘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안이 나와야겠죠. CCTV든 급여 인상이든 교육과정 강화든 뭐가 됐든 맞벌이로 바쁜 부모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최규하 기자님 아기도 2, 3년 후쯤이면 어린이집 가겠죠? 그 전에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좋은 네. 소식이 제발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 나 어떡해요. 그때는 뭐 달라질 거예요. 네. 2, 3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더 걱정이거든요. 그 선생님들 처우라든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사실 99%의 선생님들은 참 좋은 선생님들이라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청취소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녹음에 들어오기 직전에 네. 페이스북에 올라온 청취소감 네. 근데 64회 방송이 저희 사이다 역대 최단기 최단 최단 네. 시간, 최짧은 네. 네, 방송이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시민 기자분들의 아 청취자분들의 왜 이러지 오늘 청취자분들의 그 의견을 기다린다고 해서 네. 짧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짧은 방송에 대한 짧은 의견. 네. 아쉬워요. 저도 봤어요 그거. 네. 좀 전에 화장실에서 그거 봤어. 아유 더럽게 화장실에서 그러십니까? 아니 잠깐 스마트폰 딱 보는데 그게 딱 떴더라고요. 네. 네, 요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이런 청취 소감 많이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검색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현숙 씨 닫아주시죠. 네, 맞습니다. 내 몸은 신호를 주었을 겁니다. 쉬었다 가라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몸의 말을 간단하게 무시하죠. 남편으로서의 나, 아빠로서의 나, 상사로서의 나, 또 아들로서의 나, 이 숱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몸을 혹사시킵니다.
쓰러져선 안 된다고, 좀 더 가보자고, 별거 아닐 거라고. 그런데요, 잠시 멈춰서 이 말을 새겨봅니다. 자중자애. 자기의 몸을 소중히 하고 제 몸을 제가 아낀다는 뜻이죠.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회원 가입 문의는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격 스타트 생활 감성 수다쇼 사이다 66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해 이준호, 박경숙, 최규하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